있어가지고 부담이 되신 것 같은데 또 하시면 금방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올려서 해봐, 올려서. 아침이 오면 날 달려야 밤새서 아침 먹을 거야.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약간 좀 오그라들지 않아요? 오그라드는 거야. 애들이 부르는 거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 꽃꽃 참으면 보나 마나 날 잡아 접수라고 다 포기하는 건 옳지 않아. 치가 알아! 알아! 애기들은 못하는 그 치가 알아! 야이야! 깔끔한 거부터 내가 한 번만 체크해주자. 똑바로 해야지 하는 여자분들은 빨리 듣고요. 남자들은 해야지 이렇게 뒤에 해결하는 게 있어서 여자들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미드듬단 남자들만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응, 남자들의 의미 하나 더 있어요. 똑바로 해야지 내 손으로 바꿔야지 나의 얘기 때론 너무 필요해 약간의 떨기.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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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사야. 응, 대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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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앞으로 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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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나이스. 내 사랑 나를 뒤흔들고 떠난 사랑 홀로 남겨두고 떠나가지만 추억들을 간직
잘라 콘서트 우리 배우분들하고 오케스트라 만났습니다. 저희 배우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준수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리 김소연 선배님이시고요. 네. 우리 정선아 선배 배우님이시고요. 우리 손준호 배우님이시고요. 네. 우리 진태아 배우님이시고요. 우리 서경수 배우님이고요. 우리 막내 양서윤 배우님입니다. 네. 이게 똘끼, 이게 시그니처 딱 이게 있거든. 여기만 해볼까요, 우리? 아,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걸로. 태포를 더 띵?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혹시나 힘들까요? 뒤에만 조금 당겼는데 앞에를 더 올려요. 저의 태포에 맞춰주시고 지금도 괜찮겠는데 조금 제가 급한 감이 있어서 뒤에 이제 가기 시작할 때? 네, 그거를 조금만 눌러줄게요. 2, 3 정도만 오케이, 오케이. 같이 벗어나고 Ha ha!
세련된 팜트리 갈라 콘서트 많이 즐겨주시고요. 저도 바쁜데 특별히 시간 내서 왔습니다. 빠이 다 찍어. 안 찍어요. 한마디 해야 돼. 안녕하세요. 트리 아일랜드의 막내 손준호입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도 놓치지 말라 이거죠.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공연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배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즐겨요. 꼭이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판트리 콘서트에서 첫 오프닝을 열었거든요. 너무 막중한 인물을 맡은 것 같아서 너무 떨려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장 세종문화회관에 입성한 저희는 팜트리 아일랜드입니다. 받은 악보들만 봐도 이거 뮤지컬 공연 때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 수많은 넘버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또 어떤 노래가 누구에게 가면 더 좋을지 이런 것까지 다 또 컨트롤 해주시고 올해 이제 마틸다부터 시작해서 사실 배우분들한테 모두에게 새로운 곡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정말 연습을 해주셨고 맨 처음에 저는 감독님이랑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저희가 중식당에서 네. 또 만났잖아요. 맛있게 중식당 먹으면서 그때 사실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또 안 들어간 것도 꽤 있죠. 그렇죠. 네. 그거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진짜 많아요.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 성원과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공연 오늘 또 마지막이니까 더 불사질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가 힘 맞추니 다를 거라 믿었어 시작해 오케이
꾸이지 꾸이지 꾸이지. 이들은 되게 하는데 너무 충격받은 게 연습 시간을 2시간씩 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15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2주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애형은 틀리는 게 재밌어. 아니, 맞아요. 근데 진짜. 난 근데 그 생각도 했어. 형이 너무 잘해도 이상해. 오히려 관객분들은 그게 너무 쇼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합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내일은 더 잘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그냥 내일 그냥 혼자 막춤 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네, 이럴 거면 그냥 막춤 추세요. 아직 완벽한 독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애매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이 섹션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팬분들이 섹션을 만들어 놓고 왜 노래를 안 하냐, 왜 너만 안 하냐 죄송함을 무릅쓰고 양주인 감독님께 SOS를 쳤습니다. 지금부터 그대는 저랑 양주인 감독님의 단 둘이서 초버가 원래는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엘리자벳 섹션이 끝나고 나는 나만의 거 리프라이즈 끝나고 여기서 딱 남겨서 프롤로그로 드라큘라로 딱 전환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어쩌다 보니 서운함을 유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어떤 곡을 그것도 피아노 반주에만 부르실 때 가장 적절할까? 왜냐면 오케스트라 분들이 같이 준비해 주시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거는 감히 할 수가 없고 양주인 감독님만 오케이 해주신다면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렸더니 딱 이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저희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부담도 좀 되고 걱정도 좀 많이 앞서고 과연 내가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덕분에 그리고 또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더라고요. 뭐 회사 시크뿐만이 아니라 이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7명의 가족이 생긴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팜테이 가족들, 가족들의 팬분들,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 소중한 나의 첫 번째 음악 감독님, 양주인 음악 감독님, 여러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정말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했다. 그런 말씀 꼭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 또한 아까 소연 언니랑 얘기했지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펀트리에 들어와서 그리고 혼자 이제 뮤지컬 회사를 세팅한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 또 의뢰를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축하한다고 해주면서 우리 누나 계속 앞으로 같이 갈 거니까 파이팅하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또한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팜트리 아일랜드 뼈를 묻을 생각이에요.
매년마다 더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그냥 살면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잘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자라는 말을 항상 되뇌곤 했었는데 저희 한 명 한 명의 모든 팬분들이 다 모여서 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이번 팜트리 콘서트가 더 뜻깊게 느껴졌고 저희는 일곱 명인데 정말 제 팔의 멤버처럼 여러분들께 가족처럼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환호성 해주셔서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정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앞에서 형 누나들 얘기 들으면서 저의 지난날 좀 돌이켜봤거든요. 아니 억지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진짜 나는 즐거운 멘트를 원해. 이렇게 콘서트 네 자리까지 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진정하게도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콘서트는 되게 떨렸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TV에서만 되던 선배님들이랑 무대를 하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안 떨리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저희 팜트리 콘서트 만들어주신, 애써주신 저희 팜트리 아일랜드 직원분들과 저희 대표님께 이 자리를 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저도 같이 아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콘서트를 예전부터 좀 꿈꿨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였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최고의 배우분들이 계시기에 감히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오히려 정말 여기 저희 회사 팜트리 아일랜드 식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제가 한 명의 멤버로서 저 정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빈말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정도로 항상 제가 이런 공연을 또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때 이걸 볼 때면 제가 더 벅찹니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관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러 와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연이어서 정말 배우분들과 관객분들께 정말 안 계시다면 할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제가 되려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